제가 원래 양말 안 신거든요. 그때 오늘 신었어. 너무 추워서 머리 감고 6시 일어났는데 40분까지 띵가띵가 놀다가 이제 머리 감고 준비했어요. 방이 빈 거 봐. 6시라고. 지금 시간 6시 43분입니다. 잠바도 입고 해놨어요. 추우니까 이거 나가야 돼. 나중에 입어야 되니까 왜 오는 거야. 흥흥흥이 날아가 있어. 이렇게 한착 회사에서 어제 가져온 이거 묵은병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또 가져온 거거든요. 내가 소개를 못했어. 피곤해가지고. 가로로 눕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로로 펴는 게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세로로 갖고 이거 짚어서 써야 돼. 직접 만드는 무슨 ASL 소독이 있잖아요. 그 파우치에다가 건물통, 지갑 뭐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밑에도 인형이 있어요. 근데 안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게 깜짝할 것 같아. 밑에 증거는 이렇게 상자가 있죠? 분해가 되네. 분해 안 되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게 솔직히 깜빡이 나는 건데 깜빡이 나는 건데 이렇게는 안 들어가잖아. 그치? 들어가네. 이게 잘 열리는 것 같아서 신호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위에다 꺾이면 밑에 열 때 신호가 많이 들어가서 뭐가 꺾이지도 않는 것 같아. 인형 있잖아. 펠펠이코 있는 게 이름이? 아무튼 얘도 위에 스킨 떼고 여기다 달아주려고 갖고 왔고 이렇게 얘 인형을 좀 빼내면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짱구 소주잖아. 소주잔? 유리잔, 유리잔. 제가 술을 안 마셔가지고. 지갑 넣고, 국물 넣으면 딱 될 것 같거든요. 딱 돼, 딱 돼. 여기 밑에도 열리는 거 있잖아. 잘 열려, 잘 열려. 딱이에요. 인형 때문에 안 되는 거 있어. 뚱뚱해가지고. 회사에서 갖고 온 건데, 나중에 꾸밀 때 쓸 거예요. 어떻게 꾸며지는지는 영상에서 확인해주시면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줘. 필요가 없긴 한데. 제가 꾸미는 게 겸손 나게 잘 꾸민 거 아니라 나름 이쁘게 잘 꾸밀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한 봐도 이쁘고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종이가 고급스가 마음에 든대. 밑가루 범벅스 안 부서. 가루. 아, 추워. 씨. 온풍기에다가 지지는 데도 추우네요. 아침에 밥 먹고 가고 싶으니까 근데 분고 가서 오늘은 남떡볶이 계란 튀김 이거만 먹으려고. 어제 나 이만큼만 남았거든요. 계란에 튀김 한 개. 좀 더러워 보이지만 하루밖에 안 지나고 날씨도 추워서 괜찮 데우면 괜찮아요. 이거 먹고 갈 거예요. 하, 피곤하다. 이제 일어났는데 피곤. 참 엄청 많이 잤거든요. 어제 9시가 10시 잤어. 원래 이제 새벽 2시 막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잤어 진짜. 9시 10시면 엄청 일찍 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잤는데 6시 일어났어. 대박. 많이 잤다. 뭐지? 튀김이 떡볶이 국물에 지금 영상에 치즈 바닥이 조금 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 계란과 튀김만 입으면 되니까 오늘은 물도 조금 부을까요? 국물만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요새 좀 부을까요? 탈것 같아요. 바닥이 잘 안 입고 소리도 시켜놨는데 물을 부어야 이렇게 넣으면은 소리가 안 시킬 거예요. 떡볶이 만드시는 분들도 물도 어떠면 안 돼. 너무 좁아요. 그치? 이만큼밖에 안 남았지만 너무 안 남았지만 좀 안 남았지 괜찮아요. 떡볶이 화장품은 녹아서 치워봅시다. 화장이 중요해요. 맛있겠다.
파릇한 야채가 나온답니다. 색깔이 진짜 색깔이 내가 꽃을 봤네. 엄마가 진짜 미안하고 힘들어지겠지만 어차피 표준물에 만들어 불쌍해. 미안하다. 미안해 만들어 불쌍해. 이거 뭐 한국시 좀 내 텐데 누워있다가 30분쯤 옷 갈아입고 쉬다가 한번 들어오면 짜기 아파. 여러분들 재밌게 뽑으면서 회사 가는 게 상당히 너무 좋습니다. 회사 가실 것도 너무 피곤하고 쉬는데 그래도 사실 연기 좋은 점은 없나요? 저는 개그 유튜브분도 보내고 먹고 회사 가는 거 끊어주세요. 이거 가는 게 먹고 싶다. 그런 힘은 없어요. 얘는 좀 부족하네요. 나는 고민을 말고 이러고 올 것 같아. 일단 일정을 몹시다. 국물에다가 넣고 후라 같이 먹으면 맛있네. 그렇게 안 먹어서 모르겠어. 연물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 연물에다가 소금, 계란. 소금은 나중에 안 먹고 생각해서 먹으면 되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건 좋지. 고장나서 너무 나왔어요. 하지만 10분 넣기에는 아까워서 넣지 않았어요. 그냥 국물에 연물, 계란을 안 넣지? 안 좋게 먹으면 잘 됐더라. 맛있었어요. 계란이 잘 됐더라. 살살살 지웠는데 좀 기다려. 이거 좀 더 보고 싶어. 그래서 이거 너무 해독이 안 되었어요. 제가 여기 몇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안 넣었어요. 이거 안 타서 소리가 안 날 정도로 넣는 거 같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거 같아요. 좀 쫄깃처럼 넣고 싶어서 양이랑 계란을 넣는 거 같아요. 야채가 있는 게 조금 다른 게 예쁜 게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양념이 약간 생강이나 수수도 넣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딱 적당히 넣으면서 그거는 좀 살짝 들어가요. 너무 연기다. 너무 맛있겠다. 그쵸? 최고 짱이다. 색깔은 양념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면 에세트 넣었어. 맛있다. 바닥에 안 타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눌러붙었어. 소리 많을수록 조금 더 생각해. 아까 누가 붙었지? 이거 조금 더 넣을까요? 이거 너무 흡수하는 거라 그래요. 조금 더 넣어야겠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요. 신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타게 좀 이 정도까지만 더 넣어주세요. 조금씩 추가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하겠네. 그냥 처음부터 이만큼 넣어봐. 면을 흡수하고 넣고 물도 마시고 잘 잠겨는 걸 느껴봐요. 이 정도면 바닥에 걸쳐서 그냥 딱이에요. 잠겨가지고 한 손을 닦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라면 소스가 되게 좋은 게 하면은 좀 닦이는 거. 그 약간 냄새는 손으로 닦았을 때 안 닦이잖아요. 그리고 소스를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뭐 뽑혀지고 뽀찌뽀찌지고 이러는데 이건 어떤 일이 거의 절대 없어서 절대까지 안 먹을 거는 없어서 그냥 조금 닦았어. 조금 머리를 조금 조금 참고 하겠고 여기도 다르고 소리는 맛있게 소리지고 맛이 궁금하지 않은데요? 맞다. 조금 참고 잘 먹었는데 여기 아프다. 좋거든요. 일단은 맛있으면 우리 자장이 꺼지고 가겠죠. 먹어볼게. 일단은 맛있지. 돈이 꺼지겠는데? 약간 덜 익었는데? 그 이름이 나온다.
뜨거뜨거한 게 좋아하긴 했는데 약간 조금만 느리네요. 맛있게 하면 아침부터 너무 먹었네. 약간 밍밍하게 스프를 넣어야 돼요. 스프를 넣고 너무 달콤해. 스프가 최고다. 짠, 스프를 좀 넣었어요. 마법의 맛이 나겠죠. 스프를 안 넣으면 너무 맛이 안 나서 밍밍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 스프링. 이 정도면 됐겠죠? 맛있는 신라면의 맛이 날 거든지 오늘도 좀 먹어봅시다. 자꾸 면이 쑥쑥해서 먹어보는 끓이기 힘들 불렀고 끓이고 스프 추가 넣읍시다. 밍밍하게 물을 추가했죠. 이 정도? 남은 스프는 제가 면과 잘 부셔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면이 없겠지. 이런 라면 색깔 난다. 좋아 좋아. 이러면은 그냥 라면 떡볶이 물 떡볶이 양념 라면 아닌가? 물 계란까지. 일단 맛이 익힙시다. 이렇게 해서 좀 식혀줄게. 이거 바닥에 탈 것 같아서 꺼진 거네. 잘 담으면 다시 불 들어왔을 때 끓여줘. 이거 팔팔 끓입시다. 이거 완전 끓였어요. 다시 물 들어와서 이 정도면 완전 또 끓는 거 같아요. 그치? 완전 끓고 바로 끓이면 끓어들어서 이게 진짜 맛있겠죠? 먹다 보니까 좀 쑥쑥해. 이거 완전 쪼그라들었으니까 약간 짜글이 느낌. 맛있겠다. 너무 많아. 떡볶이 소스에 면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 넣어보니까 진짜 맛있다. 괜히 고민했어. 최고의 맛입니다. 그리고 먹고 머리 정말 아니 지금 머리는 지금 정리합시다. 머리 지금 삐지면 자동으로 마르겠지. 그 온풍기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거기 때문에 머리가 좀 빨리 마를 거거든요. 머리 마르고 다음에 30분 정도 지나면 옷을 입었고 중간에 개그 유튜브 보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길. 알겠지? 페페리코? 만나 페페리코. 발이 여드름 난 거 생리 때에요. 났는데 긁어서. 안 긁어도 가려워. 아 딱 짝면 졌어. 겁나 아파. 아 그래도 종이 상자 박스 이게 화이크 화이처같이 보관용 봉투를 회사에서 갖고 왔는데 살 뿌약 보관이 또 귀엽고 딱 빈티지한 느낌에 감성 좋아요. 보관을 딱 좋은 데다 보관해 놔가지고 작은 상자에다 넣기 불편했거든요. 딱이는 너무 좋아. 지저분하긴 하지만 일단 먹고 회사 가고 나중에는 집에 또 치웁시다. 주말에 치우지 필요해. 또 찾았어요. 네 조금씩이에요. 아 여기 불이 켜졌는데 조금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국물이 끈적끈적해서 그런가? 잘 안 익네. 그리고 어느 정도 끓였으니까 따뜻하겠죠? 먹어볼까요? 무슨 맛 나는지 궁금하다. 다 익은 거네. 다 익었네. 그러게. 팔팔 끓진 않아도 약간 점성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맛있어. 느낌 다 익어서 따뜻해.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맛이 다 익었고 아주 맛있어. 맛있어요. 자꾸 물이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끓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맹맹한 스프 맛도 나고 근데 약간 떡볶이 맛도 나서 무슨 맛이냐면은 라면 맛 나요. 라면 먹는 맛. 그냥 스프가 들어가서 라면에다 떡볶이 국물 조금 연하게 타서 먹는 맛? 되게 맛있긴 한데 확 팔 끓이고 싶으면 애매하긴 하죠. 근데 더 끓이면 자꾸 면이랑 국물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바닥이 좀 타는 느낌. 맛은 있어. 한 번 더 먹어볼게.
이거 맛있어. 맛있습니다.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 짭짤해서 소스가 잘 비어들어가지고 맛있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좀 시간도 꽤 되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침 먹고 한 시간 동안 누워 있다 옷 입고 머리만 많이 하고 가면 돼요. 이거 좋아요. 저는 빼빼로데이에서 빼빼로 안 먹고 남은 거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한 번 아몬드 뿌리 이거 하나 출근 전에 먹고 왔거든요. 또 있어요.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다는 빼빼로데이 잔에 했죠. 근데 솔직히 가방 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오빠 뿌리 너무 예뻐가지고 색감 되게 예쁘지 않아죠? 빼빼로 빼빼레빼레빼레 이렇게 안 돼있네. 글씨가 적혀있어요. I know your side. 고개만 걸어요. I'm yours. Thank you for everything.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읽기 힘들었어. 짠! 이렇게. 이거 왜 꺼냈느냐? 회사에 가져가 먹을게요. 출근 전에 오리지널 하나 먹을까요? 이거 먹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가져가서 먹게. 이제 배고파. 먹어도 먹어요. 그냥 살찌라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했을 건데 모르겠어. 도시락 내가 싸놨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되는데 점심에 배고플까? 점심에 배고플 안 고플 것 같아. 아침에 먹어서.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가져가 봅시다. 오늘은 10시까지 출근하라고 하니까 9시에 나가면 될 것 같아. 한 시간 동안 농땡이 지나가야지. 히힛 히힛 히힛. 눈 오는 날이라 좀 차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거 빼빼로 아이씨 오늘따라 이러기 너무 싫은데 이거 있죠. 이런 날은 계약도 잘 안 나오고 이러기 너무 싫어요. 딱 게으른 게 되게 싫고 성적으로 늦게 나가는 게 피곤하고 추워서 그런가? 너무 싫어. 지하 갈것 같아. 추위야. 싫어. 나 피곤해. 반나라 더 먹고 기운 차립시다. 피곤해. 의지러. 피곤해. 피곤해. 넘넘. 초코 코팅의 맛. 맛있어. 아, 이제 푸른 것 같아. 엄청 추워. 좀 쌓여있는 것 같은데. 보나빠 모욕하고 빠르게. 아 미쳤다. 너무 추워. 프로그램 어떡해. 아 비난해야 돼. 잠깐 와요. 이제 서비스 종료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처박혀있던 피규어 장난감 그리고 우리 몰랑이랑 인형이 피규어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갈수록 지저분 난장판이 돼가죠? 괜찮아요. 우리 주말에 치우면 돼요. 내가 갈수록 일을 늘리고 키우는 스타일이네. 그쵸? 요새 돈이 없어서 리뷰할 게 제품이 없는데 해외에서 빨리 제가 주문한 제품이 왔으면 좋겠고 요새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만들기를 위주로 만들고 아니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근데 그 도자기처럼 이렇게 그 점토로다가 그릇 만든 트레이 만든 게 2,000, 2.9천에 갑자기 조회수가 엄청 폭발했더라고요. 쇼츠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쇼츠를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이 좀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긴 영상도 찍고 쇼츠도 찍는 사람인데 쇼츠는 요새 안 찍다가 찍는 거라서 그렇게 대박날 줄 몰랐어요. 근데 딱히 뭐 그렇게 막 엄청 예쁘지 않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막 예쁘게 만든 스타일 아닌데 많이 봐주셔가지고 알고리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랑 막 젓가락이랑 날아다니는데 이것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올렸고 그 오늘 점녁은 이렇게 소면에다가 매운 국물에서 먹을 건데 그릇이 좀 냄비가 좀 더럽죠. 근데
괜찮아요. 씻으면 되니까. 어쨌든 소면하고 매운 국물에 같이 끓여서 먹을 거예요, 저녁은. 근데 오늘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좀 쉬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제 갖고 온 건데, 이거는 홀로그램 그 빼빼로데이 날 받은, 아니 제가 산 건데 초콜릿 들어있던 거예요. 원래 이게 근데 지퍼로 고장나가지고, 아니 지퍼를 제가 뗐어요. 아 말이 너무 더듬거리네. 그러니까 지퍼를 원래 제가 이쁘게 달려서 뗐는데, 그 필요한 고리, 동그란 고리가 필요해서 뺐는데, 아 이게 지퍼를 닫기 너무 힘든 거여서 5핀을 딱 박아놨거든요. 5핀을 뚫어놓더니 잘 돼요. 이렇게 열고 닫고 잘 되거든요. 보시면은 말이 좀 빠르죠.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요새 길어갖고 이렇게 잘 열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5핀도 나쁘지 않다. 근데 물론 5핀 달고 하면 더 이쁘긴 하겠지만 다는 데는 좀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힘 많이 주면 손가락이 찔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굳이 힘을 엄청 세게 줄 건 아니고 잡기만 하고 열면 열고 닫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여기 딱 주문 맞은 여기 딱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 딱 들어가네. 딱 좋네. 그럼 이제 요 야이게 이렇게 꼬리라든지 이런 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츠 같은 거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으니까는 짜자리 빈통없이 보관하는 게 웬만한 능력이다. 그리고 가방에 처박혀 있다가 안 쓰는 이 지갑도 원래 동전 지갑인데 반밖에 안 열려서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이 키링도 원래 이가 달려있던 게 아닌데 손잡이로 쓰려고 빼가지고 이걸로 따로 바꿔 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는 지갑이라 딱히 쓸데가 없는데 액세서리 같은 거 집어넣었다가 지금은 다 빼놨어요. 그래서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 박스에다가 꽂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네. 아 뒤에다 덜으면 들어간다. 나쁘지 않네요. 저 이렇게 갖고 오늘 급하게 영상을 마쳤고요. 이거 저녁으로 잔식으로 먹을 거예요. 빼빼로 남은 거. 크런키. 그리고 회사에서는 화이트 빼빼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녁 메뉴는 뭐 내일 영상이 나오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나오든 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갖고 오늘은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저 영상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중간에 점토 나오는 거는 제가 말을 못했는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제가 망가져서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쇼츠로 올렸더니 저 폭발했지만 다시 만든 건데 제가 다시 나중에 또 만들어갖고 완성이 되면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바로 치우고 이거 먹고 마무리. 배고프지만 딱히 많이 배고프지 않은 그런 상태. 맛있다. 맛있다.